오늘 행선지는 그레이트 폴스 국립공원. 버지니아 사람들이 작은 나이아가라 폭포라 부르는 곳이다. 워싱턴을 흐르는 포토맥강의 상류인 이곳. 물은 들쭉날쭉한 바위와 좁은 협곡을 통과한다. 이곳은 옛날 아메리칸 인디언과 식민지 개척자의 교역 장소이기도 했다. And also what is on this site is the Potomac Canal. It was the first canal built in the United States. It was built by George Washington, or at least it was his idea. Yes. 폭포 지역 옆으로 수로를 내 포토맥 강으로 연결시켰다. 1802년 완공됐으나 그 후 25년간만 사용됐다고 한다. 홍수가 난 해 물 높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있다. 1936년이 가장 높았고 1996년이 가장 최근이다.